안녕하세요. 재계 기촌 생활의 잭입니다. 제가 본업인 꼬치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 영상을 안 올려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겨울도 되고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요 나무가 자작나무인데 이게 국내산 자작나무예요. 국내산 자작나무로 이제 주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주걱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같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요 자작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. 뭐,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이게 박달나무라고도 해요.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요, 나무가. 그래서 요런 걸로 저 수저나 또 이제 뭐 이런 주걱이나 뭐 볶음 주걱 뭐 이런 거 만들면은 단단하니까 좋거든요. 그리고 또 특징이 얘는 이게 눈매가 고와요. 고와서 이렇게 치밀하지, 이렇게. 나무 자체가 치밀하니까는 이런 거 만들 때 좋아요. 근데 그 대신 이제 나무 결, 이런 나무 결은 없죠. 결은 없는데 나무가 치밀하니까 좀 단단하고 그렇습니다.
기계로 사포를 했거든요. 사포를 했는데 이제 기계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기계는 큰 것만 하고 이제 세밀하게 사포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사포도 처음에는 좀 고운 사포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한 이렇게 한 80번 정도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220방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400방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.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고운 걸로 하면은 이 굵은 자국이 없어지지가 않아요. 없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센 놈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골격을 잡고 그 다음에 좀 고운 걸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칠을 하죠. 근데 이번에는 오칠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요거 다듬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오칠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꽤 많았어요. 우리나라에 꽤 많았는데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. 지금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많이는 안 해도라도 좀 조금씩 하려면 직접 만들어야지 돼요. 몇 개씩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게 점점 문제가 돼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요즘에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안 할라 그래요. 조금씩은 해야 되니까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.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사포름은 굵은 거부터 차례차례 고운 거로 나눠서 합니다. 오랜만에 하지. 이제 계속 해야지. 왜 놀아? 뭐라? 이렇게 하면 1차 사포 마무리. 이걸 보면 어디를 쳐주는 거예요? 지금 이게 잘 얼른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좀 모양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각이 많이 날이 서 있으니까 이 날도 죽이고 또 거친 뱃바로 사포했으니까 그것도 살짝 없애고 이런 건 손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랬지? 자작나무 국내산 자작나무. 이게 외국 자작나무가 아니고 저 강원도 이게 한 이게 강원도 홍천서 가져왔는데 우리 국가 홍천 같은 그 사원이 그 나무. 아 이 꼬불꼬불 하잖아. 요거를 이제 일단은 잡아줘야지 이쁘게. 이쁘게 잡아줘야 밥맛이 좋지. 이쁘게 잘 잡아줘야지 화장빨이 잘 받는 거 아니야? 밥맛이 좋지. 화장빨이 잘 받는 거지.
요게 오칠 전 단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이렇게 깎아서 그 자작나무를 켜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켜서 여기까지가 오칠하기 전 작업까지 마친 겁니다. 그리고 자작나무는 그 나무 자작나무를 뭐 약재로도 쓰고 또 자작나무 수액도 먹고 발라 먹고 그러니까 자작나무는 몸에 좋은 거예요. 혹시 이 자작나무로 만든 제품을 쓰시다가 혹시 까져서 뭐 이렇게 인체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고 이렇게 만드는 제품은 이제 여기 저 나무는 이제 끝났고 이제 오칠을 해야죠.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오칠하는 부분을 또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